안녕하세요. 오늘은 옥타브 주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브 주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옥타브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음이 하나가 있죠. 뭐 C, 도라고 해볼게요. C라고 하거나 그 기준음 하나에서 도레미파솔라시 도 그 하나 더 위에 있는 음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치면은 자 시작 전에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타는 크래프터의 실루엣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펙터는 POD, 팟고, 팬더, 트윈 리버브 앰프 시뮬을 사용하고 있는 소리고요. 이 정도 톤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를 쳐볼게요. 여기에서 이 하나 위에 있는 도를 같이 연주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요. 옥타브 주법은 사용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펑크에서도 그러니까 펑크 리듬 연주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재즈 솔로잉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션이나 드라이브 사운드를 걸어서 락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옥타브 주법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고 옥타브 주법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하나 높은 소리가 겹쳐서 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려요. 선명하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사운드에서 사용한다거나 뭐 리듬에서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도 소리가 더 선명하게 잘 들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말로는 좀 설명이 어렵고 직접 밴드나 뭐 다른 악기나 연주를 해보실 때 해보시면은 하나 더 높은 음이 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잘 들리는구나 그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사용하시면서 그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저는 어떻게 잡는지를 먼저 좀 가르쳐 드릴게요. 1번 줄 아니면 3번 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먼저 도를 잡아 볼게요. 3번에서 여기 3번 줄에서 5번 여기가 도예요. C 그리고 옥타브 주법은 그 다음 줄, 줄 하나를 건너뛰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에 8번 이렇게 잡은 동시에 이 1번 손가락으로 그 아래 2번 줄을 소리 안 나게 뮤트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리듬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리듬 스트로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줄들을 어떻게 뮤트를 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4번 줄을 뮤트 해줍니다. 그럼 소리 들어보세요. 5번 줄까지도 커버가 되는데 6번 줄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할 때 아예 5번 줄, 6번 줄은 건드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뮤트가 안 되어 있죠? 근데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이 부분을 직접 보시면서 이제 스트로크를 할 때 포인트가 4번 줄 정도부터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전 이걸 따로 연습을 했어요. 이 5번주, 6번주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리듬 패턴이죠. 펑크 리듬 패턴. 뭐 만약에 나는 그런 걸 모른다 하시면은 제 펑크 리듬 레슨 아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리듬들을 가지고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기초부터 그러면은 그다음에 컨비네이션 이런 거 있죠?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패턴들을 가지고 리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옥타브 주법을 연주할 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궁금했던 게 같은 음을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이 루트를 확인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 고민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3번 줄로 루트를 봐도 되고 4번 줄로 1번 줄로 루트를 봐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 편하게 그냥 새끼손가락 루트로 보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C 여기만 보고 얘는 저절로 따라오게 해놨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이 프렛들이 높아지면 음이 높아질수록 폭이 좁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포지션에서 연주하실 때그 포지션에 맞는 손 높이를, 손가락 넓이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냥 하나씩 크로메릭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위로 올라가서 2번 줄하고 4번 줄, 얘네도 똑같은 1번 줄, 3번 줄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1, 2, 3, 4, 4개 떨어져서. 그래서 만약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은 줄 하나 건너뛰고 똑같이 그대로 네 번째, 네번 위로 올라간 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번 줄과 4번 줄의 옥타브 주법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리듬 연습을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옥타브 주법으로 연주를 하는. 그 다음에 5번 줄하고 3번 줄도 많이 써요. 이거는, 자, C가 어디냐면 5번 줄에 3번이 C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넓이가 여기가 아니고 하나 앞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번 줄이랑 4번 줄이 이렇게 있었다면 위에 5번 줄이랑 여기 3번 줄은 이렇게 하나 줄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가 그리고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루트 볼때 항상 새끼손가락, 얘도 새끼손가락으로 루트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옥타브 주법의 연주가 많이 궁금하시다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폴 잭슨 주니어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아저씨 연주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세션한 거 말고 그 아저씨 솔로 앨범을 좀 들어보시는 걸 권해요. 그 아저씨가 옥타브 주법으로 정말 솔로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옥타브 주법으로 솔로잉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아저씨 플레이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리듬 스트로크 연주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1, 3번 줄, 그다음에 2번 줄, 4번 줄, 그다음에 5번 줄이랑 3번 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패턴은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패턴을 사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옥타브를 가지고 솔로잉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스케일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자, 메이저 스케일을, 자,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뭐 다른 스케일, 뭐 D 메이저 스케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옥타브 주법에 관한 기초를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옥타브 주법을 이용해서 어떤 곡에서 사용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솔로잉을 할수 있는지, 이런 좀 디테일한 건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옥타브를 어떻게 잡는지 배우셨으니까, 이제 펑크 리듬으로도 열심히 해보시고, 스케일 연주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디스토션, 드라이브를 걸어서도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연습 방법으로 이제 옥타브 주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연습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옥타브 주법도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